안녕하세요.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서울대교구는 하느님께 새로운 교구장님을 선물 받았죠. 새 교구장이신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께서는 전임 교구장님의 뜻을 이어서 사목 목표와 또 사목적인 방향들, 또 실질적인 어떠한 구체적인 그 삶을 이어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사목교서를 발표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오늘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선포하여라 하신 주님, 저희는 당신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나이다. 가정 공동체 안에서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복음의 기쁨을 서로 나누는 본당 공동체를 이루어 한 마음 한 뜻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교구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함께 있겠다 하신 주님, 저희의 마음을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시어 언제 어디서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열정 가득한 복음 선포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올해 우리 서울대교구의 사목교서 표어는 복음화되어 복음화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마르코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하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2013년 신앙회부터 신앙의 기초를 다지기 시작해서 이를 바탕으로 2019년부터는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는 가정, 본당, 교구 공동체 건설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복음화되어 복음화하는 교회 공동체의 삶을 살자고 말씀하시면서 특히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정신을 조금 더 우리 삶 안에서 구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사목지침서 표지도 그러한 내용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계주교대의원회의 로고를 우리가 활용해서 그렇게 표지를 만들었습니다. 복음화되어 복음화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교회의 복음화 사명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새겨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는 말씀을 우리가 충실히 살아가고자 노력했으나 지난 한해 동안 또 작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상황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신앙생활과 일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와 또 삶의 처지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에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 교구장님께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이웃들을 생각하는 명동 밥집과 또 백신 나눔 운동에도 함께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여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작년과 또 재작년 두 해에 걸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쩔 수 없이 좀 느슨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신앙생활의 느슨해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복음에 따른 삶을 살고 또 그렇게 살수 있도록 우리 이웃들에게 권고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음화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노력해왔던 성경 말씀과 기도, 또 교회 가르침과 미사, 사랑 실천이라고 하는 기초를 튼튼히 해왔던 그러한 우리의 활동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더 굳건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또 열정을 새롭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사제, 수도자, 평신도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행해야 될 일이겠습니다. 복음화되어 복음화하는 공동체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느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하느님 나라의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바로 이 체험을 할수 있는 자리가 우리가 기초를 다지면서 함께 했던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충실하며 또 교회 가르침을 성실히 따르고 미사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그러한 하느님의 사랑을 일상 가운데서 실천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자주 만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박해 시대 우리 신앙 선조들은 미사 참례나 고해 성사를 받을 기회가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열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 안에 살아가는 기쁨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쁨이 박해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어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리 신앙 선조들처럼 우리도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가운데 복음의 기쁨을 또 복음의 풍요로움을 체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체험을 이웃들에게 굳건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나 모든 형제들, 특히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에게 기쁨과 희망,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러한 공동체,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교구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공동의 집인 지구를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살아가야겠습니다. 교회는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느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지만 바로 그 나아가는 길은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공동의 집인 지구를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보시니 참 좋은 바로 그 세상, 그 지구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공동의 집인 지구에 평화를 이루는 공동체, 평화를 나르는 공동체의 역할을 교회가 하기를 희망하십니다. 이에 우리는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통해서 생태적 회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생태적 회계는 오늘날 교회가 수행하는 복음화 사명과 사목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목 활동을 통해서 공동의 집인 지구를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전하는 창조 질서의 수호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생태적 회계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이미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언어, 생각, 행동, 정보 등의 의식과 감성의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하기에 또한 노력해야 합니다. 근거리 농산물과 채식 위주의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애써야 하겠고, 특히나 무절제한 소비주의 생활 양식을 탈피하는 데 힘써야겠습니다. 우리가 소비를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소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은 좀 불편하게, 느리게, 그리고 소박하게 살아가도록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생태적 회계의 실천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로서의 교구가 되어야겠습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가운데 서로 형제 자매가 되는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인 거지요. 그러기에
여기에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 마음을 열고 서로 논의하고 또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러한 것을 세계 주교 대의원의 여정에서 담아내자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도 시노더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이라는 주제로 우리 교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이 시대에 하느님의 뜻을 복음을 전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걸어가고자 합니다. 함께 가로가는 여정은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 하느님의 사랑의 결합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랑이신 하느님과 교회의 일치를 보여줍니다. 아울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일치를 또한 드러내는 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교회의 열린 마음과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복음화를 위한 하느님의 도구와 봉사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하느님의 뜻을 기준으로 교회 안팎의 다양한 문제들을 식별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시노드 정신을 더욱 충실히 살아가려는 마음을 갖고 또 실제로 그러한 삶으로 향해 나아갈 것을 교구장님께서는 당부하십니다. 우리 교구 사제 모두는 교구장님과 일치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 온전히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양냄새 나는 목자가 되는 길일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께 의탁하면서 지금보다 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기도 안에서 그분과 대화하며 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한 가운데 미사를 통해 주님과 일치하고 사랑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녀 축성 생활자들로 오늘날 점점 더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적 태도가 짙어지는 이러한 문화 안에서 특히 외적 활동에 치중하는 세상의 풍습 안에서 좀더 이러한 세상과 이러한 태도를 정화하고 치유하기에 더욱 철저히 자기 봉헌의 삶을 살아주시기를 당부하십니다. 기도와 청빈정결 순명의 삶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는 우리 교회의 큰 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녀축성 생활자 여러분들의 소임을 통한 협력, 특히 돌봄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신자들과 이웃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거의 삶을 더욱 충실히 살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자 모든 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구세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가톨릭 신자로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걸어간다면, 그리고 그것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도구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학교, 직장, 각종 모임과 분당과 지역, 그리고 세상 안에서 복음화되어 복음화하는 여정을 충실히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주 작고 소박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작은 신앙의 실천이 복음화의 여정을 증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화되기 위한 신앙의 기초 다지기에 마음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동의 집인 지구를 소중히 여기며 복음화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도 올한해 동안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한해 동안 200년 전이 땅에 탄생하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가병자 최양업 토마스 두 사제의 하느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 그리고 복음화를 위한 사목적 열정을 기억하며 또 기념하면서 본받고자 노력했습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일구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롭게 일어서기 위해서 올 한해 다시금 신앙의 기초를 다지도록 합시다. 이렇게 복음화되어서 자신과 교회 그리고 이웃과 세상을 복음화하는 여정을 충실히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2031년 맞이하게 될 교구 설정 200주년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교구장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느님을 향한 하느님 안에서의 여정을 충실히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하며 실천하도록 노력합시다. 다시 한번 교구장님의 사목교사를 대신하면서 이러한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또한 부탁을 드리면서 2022년 사목교사의 나눔을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마침 기도로 새로운 선교 일정을 위한 기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선포하여라 하신 주님, 저희는 당신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나이다. 가정 공동체 안에서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복음의 기쁨을 서로 나누는 본당 공동체를 이루어 한 마음 한 뜻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교구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함께 있겠다 하신 주님, 저희의 마음을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시어 언제 어디서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열정 가득한 복음 선포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해 되십시오.